풍기 형이 카메라 꺼지고 혼자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형 왜 그래? 그러니까 중환아 나 아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육중환 밴드 네. 멤버 두 분 모시고 왔는데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육중환 밴드에서 예 노래하고 기타 치는 육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네, 육중환 밴드 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강준우입니다. 강준우. 네. 왜냐면은 육중환 이름은 다들 많이들 들었지만 육중환 밴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저 맞아 궁금했어요. 솔직히 네, 두 사람이면은 네. 나라면은 밴드 육중환 강준우 밴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거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으셨죠. 아니, 왜 많이 굳이 들었죠. 왜 본인 이름만 아, 너라면 육중환 강준우 밴드 하겠니? 너라면 하지. 나라면 어떻게 뭐 했어? 뭐라면 뭐야? 나는 솔직히 나는 뭐 어 김풍 뭐 조우민 어 이만희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아 진짜 밴드 이름을 그럼 밴드 이름을 당연하지. 심지어 이 조합을 침펄풍이라고 그래. 침펄풍. 그치, 우리 침펄풍이라고 어, 하는데. 심지어 풍이 뒤에가 있어요. 난 뒤에 있어. 밴드에 어. 있어. 권유식을 그 타파했어요.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가 네. 앨범 나와서 네. 네. 김풍 형님한테 네. 그 어 혹시 개인 방송 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냐고 네. 소개시켜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말년 씨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앨범 홍보차 아~ 그렇게 나왔죠. 앨범 이번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낭만과 사랑. 예. 오, 아~ 타이틀곡, 타이틀곡. 맞습니다. 앨범 이름 부산 직할 씨. 직할 씨. 부산 광안리요. 아, 부산 직할 씨. 근데 멤버 전원이 부산 출신이세요? 맞아요. 그렇죠. 전원 해봐 중환이 형이랑 뭐. 네. 그러니까 저도 싸우고 해체하고 둘이 나왔죠. 그 아까. 그 검색을 했는데 네. 아닙니다. 아 하세요 하세요. 아 얘기하세요. 아, 뭐.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야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마. 아니. 맞네. 뭐 검색하려고 네. 육중환을 치니까 자동으로 뒤에 해체가 이렇게 육중환 밴드 자동 완성 있어서 아, 그래. 자동 완성이 네.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두 분 또 뭐 마찰이 있으신가 해서. 아. 저희는 마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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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찰 없고 이제부터 있으면 네. 좋은 얘기하죠. 어 나한테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앨범 나왔는데 앨범 얘기를 해야지! 네가 뭐 잘못했잖아 네가! 부산직할 씨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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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중 아 네네네 아 그래 몇 초 소리 소리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요즘 찍은 거야? 준우 형님은 네. 세련되네요. 아, 뭔가 예, 예. 있는 집. 저희는 이제 포인트를 태극기로. 아, 태극기 뭐래?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진짜. 막말하네 진짜. 아, 그럼 이 화면이 지금 보시는 분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 저희 왼쪽에 화면도 이렇게 같이. 아. 웃음 들어가나? 웃음이 안 들어가지? 자리 매칭 그래서 이렇게 했나? 안 와. 아, 발매기도 가짜 같아.
여기 빨개요? 손가락이 아니 노래에 집중하세요 주영 작가님. 얼굴이 빨갛다니까. 선크림 안 먹어? 너무 더웠어. 선크림 이거 보면 야 헬보이다 헬보이. 헬보이. 아 저희가 168 계단이라고. 아이고 유명한. 그래 여기다가 시간 좋은 거 색깔이 싫은데 나 지금 아 용두산 거는 거 네 맞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느끼는 건데 네. 그냥 소신 발언입니다. 네. 소신 발언인데 약간 어쩌다 마주친 건데 아 그런 형님 아, 그... 아, 우리 오마주 했어요. 아 오마주요? 네, 오마주. 오마주. 아 오마주야? 아 그럼 아, 그래. 어, 오마주면 다행이고 네. 아 난 또 표절인 줄 알고 저런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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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주야 오마주 오마주 띵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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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솔로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그게 좋아서 저희가 오마주 혹시나 표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음 몇 개를 바꿨어요. 아 어, 그럼 의도적으로 이게 네. 그걸 의도적으로 그게 표절 아니에요 근데 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마주랑 너무 똑같지 표절이 달라 너무 똑같아야지 사람들이 오마주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스님 따라했나 스님 어 스님 오마주였나 표절이야 표절이네 표절이네 여기 무슨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 난사하네 김풍 작가님 경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생겨 하세요. 아 좋은 얘기죠. 오마주라는 좋은 말인데 이 정도로 좋은 그 명곡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각자 돌아오면서 감상평을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옛날에 약간 한 80년대 70년대에 그 항상 형사물 두 명 나오는 거 있어. 어. 약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리허설 몇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약간 마초 형사 두 명 나와가지고 투캅스 막 패고 다니는. 그렇지. 아~ 그런 어떤 주제가 느낌. 아~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네. 그런 거. 아~ 브루스 브라더스 좋다 좋다. 약간 뭐 그런 거. 브루스 브라더스. 저는 스토리가 좀 떠올랐어요. 저는 부산에 어. 되게 곱게 자란 그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네. 아하. 부모님의 그 등쌀을 계속 막 치워가지고 아하. 자기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만 계속 살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늑대 인간을 발견해서 심해진 거야. 폭풍 속으로 어, 있어요? 맞아, 폭풍 속으로 맞아. 맞아. 아니, 영화에 그 조회가 없어가지고 자유인이 어, 맞아.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그 웅크리고 있던 걸 잠깐 깨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당연히 반대하죠.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아~ 인간이 아니고 같이 놀면 안 된다. 야~ 하지만 결국 둘의 끈끈한 우정으로 계속 만나면서 역시 작가님이네. 해피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 했지만 예. 여러 가지 그 난관을 예, 이겨내고 그렇죠? 예. 근데 늑대 인간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어요. 아~ 그게 얼굴이 해요? 점점 빨개지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수명이보다는 이제 다리 점점 저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다시 이제 늑대 돌아가야 돼. 아, 얼굴이 점점 안 남았어. 스토리 좋다. 스토리 좋다. 너무 좋다. 늑대 인간을 만났을 때 늑대 인간이 살던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너무 야생적으로 살다가 역시 작가님 회충이 많아.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 울트라맨처럼 얼굴 점점 빨개지면 신호야. 이제 아. 이 별에서 떠나야 돼. 아. 그래서 이제 헤어짐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우애를 나누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아니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준우 씨가 만들었어요. 어떤 정한 형이랑 우리가 그때 불의 명곡 나갈 때 예. 순정이라는 노래 했었거든요. 그 네. 코요테 순정 그거를 예. 이제 대학가요제처럼 편곡해서 나가보자. 어. 불의 명곡에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좀 맞나?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곡을 한번 써보자.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출발해서 멜론 실검 6위 벌써. 빨리. 우와! 아직 야성 남았어. 야성. 아직 배고파. 아직 배고파. 아직 배고파. 아직 배고파. 아직 빨개. 아직 빨개. 아직은 구운 고기보다 생고기는 더 좋아. 근데 나는 이제서야 자기 색깔 찾았다. 난 요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요? 왜냐면은 그럼 그전까지는 못 찾았어? 가수 20년 했는데 이제 찾았다. 이걸 찾은 게 어디야? 나는 럭키 몇 년인지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이 인간이 오늘 망치려고 여기 왔나? 이 인간이 오늘? 근데 인터넷에 럭키 곰스타 찾아보시면 아직 못 찾은 거 아시겠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 나는. 그러면은 그 앨범 제목은 부산 직가시. 직가시 광역시가 아니고 옛날 직가시 옛날 표현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약간 의도된. 그러니까 이거 음악 장르가 이제 95년도 이전에 완전 7, 80년대니까 조금 더 옛날의 부산 느낌으로 해보자. 아, 그러면 다른 곡들도 부산이 테마예요? 테마... 그냥 저희가 부산 직가시라고 네.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둘 다 부산인데 네. 저희가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스트레스 받기 전 그래서 순수했던 시절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예, 낭만과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고 뭐 다른 노래도 있고. 아, 근데 약간 좀 난 사랑과 평화 약간 네. 이런 느낌처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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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표절이에요? 표절이 오마주. 오마주. 나 오늘 오마주 하러 갑니다. 나 당신 만화 그걸 내가 꼼꼼히 볼 거예요. 럭키곰스타. 럭키곰스타. 진실의 역사는 그 건축 관계론 그 오마주예요. 관계론 오마주입니다. 맞아. 난 내가 맞아.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오마주 오마주라고. 또 오마주가 오마주. 이영주가 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창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마주에서 오마주. 자, 그럼 또 다른 곡 뭐 있나요? 아, 곡을 또 얘기할까요? 네. 우리 음악 얘기라고요. 뭐, 우리 음악 방송이에요. 음악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초대 손님이기 때문에 중심이 이제 그 아, 음악 강준호 선생님. 아, 그러면 네. 뚜뚜와 쭈쭈 한번 듣을까요? 뚜뚜와 쭈쭈. 네. 뚜뚜와 쭈. 와, 뚜뚜와 쭈쭈. 아, 네. 야. 진짜 비행기. 아, 옛날 영화 같아. 외가리. 아, 외가리인가? 외가리. 제가 쭈쭈야? 이거 약간 좀 앞에 찍었나 보네. 그치. 앞에 찍었지. 하루에 다 찍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찍었고요. 하루에 세 개. 아. 하루에 다 찍었고. 아. 그대 주신 손수가 오네. 아. 그 비를 닦아내어요. 아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사랑이라.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이게 얼굴 입에 뭐 하세요? 웃기려고 한 건 아니야 진짜 그냥 뭐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데 게장 먹었나? 입이 와 저런 거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데 게장 먹어 살아갔네. 너무 게장을 좋아해. 아니 왜 이쪽은 너무 특별해. 둘이 명도가 달라. 주민님은 서양인 같아. 어이구 입술 봐라. 서양이네. 헤이아치 같기도 하고 그렇다. 얼굴 왜 좋지?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이거 찍을 때 진지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잡으려면 잡을 수 없는 손에 꼭 쥔 모래 같은 거 힘을 주면 깨지고 마늘 사랑은 유리 같아요 사랑은 잡으려면
같아요. 사랑은 유리 같아요. 제가 다대포거든요. 어, 예. 다대포가 노을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나오네. 쭈쭈쭈. 네, 네. 그래서 또또 쭈쭈. 아, 쭈쭈쭈. 쭈쭈. 저거 해야 되지. 쭈쭈쭈. 아, 저 성향. 아, 기가 막힌데요, 진짜. 뚜뚜와 쭈쭈 궁금하시죠? 왜 제목이 그런지. 예. 원래는 제목이 사랑은 유리 같아요였는데 예. 준우 씨랑 녹음하다가 야 빗소리가 뚜뚜 떨어지니? 이런 거야. 아니지 쭈쭈 떨어지지. 아 이 어, 위성어. 뚜뚜 쭈쭈 논쟁. 네. 어. 그러다가 어 크로스를 뚜뚜 쭈쭈로 해가지고 빗소리를 시적인 어.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뚜뚜 쭈쭈. 아 근데 그게랑 갑자기 빗소리랑 무슨 상관이야? 비가 뚝뚝 떨어진다 뭐 쭉쭉 떨어진다 뭐 아 근데 사랑과 아, 유리랑 감성 비가... 좀 어떻게 좀 살려봐 아. 저 음악 들으면 비가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 쫓긴 척추죠 이런 아. 느낌 그러니까 아. 그거를 이제 해서 했는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뚜뚜 쭈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게 와가 붙었을까 뚜뚜 와 쭈쭈 사람 이름 같잖아요 뚜뚜 와 쭈쭈 아 그래서 전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약간 궁금증 유발 이런 것도 있고 뭐 네. 네. 아. 댓글에 육진 씨 쭈쭈 보여주고 가라고 아니 뭐예요 쭈쭈 하지마 내가 5분간 보여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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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이거 트위치야 그런 거 하지마 쭈쭈 보여주고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쭈쭈 경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거 뮤직비디오를 세 개를 하루에 다 그럼요 하루 만에 찍었죠 톤이 비슷해 네. 그래서 그죠 의상은 갈아입은 네. 건가요? 의상은 갈아입으셨어요 의상 아, 다 갈아입었나? 의상은 비슷해 느낌이 어, 비슷한 의상이라 갈아입어도 티가 잘 안 나는데 얼굴에서 티가 나요 아. 오전에 찍었냐 아, 그렇지 아, 저녁에 찍었냐 보니까 앞에는 진짜 빨개 좀 하했어 좀 그러다가 뒤에 가니까 뭐 정말 나도 어디 난파된 사람이 되겠지 아, 그러니까 무슨 표류돼가지고 무인도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확실한 건 뮤직비디오가 네. 실물보다 못 나왔어요. 맞아. 아, 그 실물 그렇죠. 아니 일부러 나는 그 막 빨간 한 줄 알았어요. 관우처럼. 나는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저희 둘이만 나와서 그런데 네. 이 다섯 명 중에 네. 다섯 명 나갔으면요. 네. 저희는 상위권이에요. 아니 진짜, 뭐가? 아니 뭐가? 와, 진짜 뭐가, 내가 뭐가 월탱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뭐가, 아니,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니, 뭐가 지금 그래? 채팅창에 물음표가 가득 차고 있어요. 물음표. 아 모자벗고 얘기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모자벗고 얘기하자. 뭔가 그거라는 거죠? 안경 알도 없는 거 빼세요. 그거. 아 모자 그럼 모자 벗어도 그래. 나 모자 벗어 괜찮아요. 벗고 얘기하자. 그럼 모자 벗어 나도 벗을 테니까. 다 벗고 얘기하자. 나야. 정직하게 승부요. 정직하게. 나 머리카락도 벗고 왔어. 그러면 저분 못 이겨. 이겼어. 이게 정직하게 다 벗고 왔어. 버논 씨도 살 뿐인데 지금. 아이, 어디까지가 이마예요? 설명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눌러보면서 여기 머리야 이마야? 머리야 이마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 여기는 왠지 머리 같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마카를 드릴 테니까 표시해 보실래요? 아 마카를 표시해. 아 좋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더 극적인 그걸 위해서 좀. 그걸 위해서. 저희가 네. 정확하게 얘기드리냐면 네. 코로나19로 네. 공연이 없고 그렇죠. 네, 진짜 수익이 딱 끊기니까 야 예를 들어 의상 코디 한번 딱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몇백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맞춰보자. 이거 동료에서 맞추고. 그때 동료 같잖아요. 네. 그 메이크업도 우리가 그냥. 안 했다 저 때문에 안 하고 어. 대충 뭐 나는 선크림만 바르고 이형은 안 바르더라고 아 선크림을 왜 안 바르지? 선크림이 저렇게 중요해 선크림은 그 빨간색이 있나? 잠깐! 이거 야! 정말 너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흐르잖아 왜 못 참겠어? 왜 못 참겠어? 아니, 그 말을 못 참겠냐고 어? 아니 근데 피부 좋으신데? 아 그럼 그럼요. 가까이 보면 여러분들 이게 멀리서 봐도 느낌 오잖아요.
누가 1, 2, 3인지 누가 5인지 아니 야 진짜 인간들끼리 왜 이런 거지 왜 외모 얘기를 해 우리끼리 아 그러니까 외모 지적을 너무 하니까 외모 지적을 왜 아니 가수가 노래할 일을 왔는데 그 뮤직비디오 왜 찍었냐 얼굴 빨리 뮤직비디오 왜 찍었어 안쪄야지 형이 오이라 어? 형이 오이야 내가 오이야 아 진짜 육중왕 오이 저봐 육중왕 6이네 6이네 한 명 귀신인가 아니 귀신인가 6이는 뭐야 얘들 다 이상한 애들 아니야 그래서 육중왕이 6이라서 육중왕이라서 6이라서 육중왕 그러니까 네. 공 얘기하시고 그래 음악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네. 조금 이제 돈을 좀 아 좀 아껴 보자. 당일치기로 내려가서 그것도 보통 원래 부산에서 아침에 7시부터 촬영하면 네. 그 전날 가서 이렇게 하루 자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아니면 저희 새벽 2시에 출발했어요. 하루에 그냥. 숙박비를 좀 이렇게 숙박비도. 세이브하기 위해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운전해서 갔어요? 네. 운전해서 매니저 운전해갔죠. 아 매니저.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옷 입고 그때부터 세 편을 찍었죠. 시원하셨겠어요? 아 괜찮아요. 한 편 찍는데 한 시간 반이면 다 찍었어요.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말아먹어. 그냥 말아 이렇게 후루룩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으니까. 아 콘지를 다 짜고 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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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거지. 네. 아니 글을 그렇게 쓰나 봐? 말아 쓰나 봐? 글을? 아니 남의 글 얘기를 해요. 아 자꾸 음악까지 부르니까. 아니 한 시간만 있었다고 하니까. 아, 근데 난 며칠 걸리니까. 즐겨하니 안 돼. 왜냐면은 많아가지고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뭐 말아먹어. 음악 건들면 기분 나쁘시지만 만화 건들면 기분 안 나쁘세요. 집안 말아먹지 마라. 집안 말아먹지 마라. 하는 게 전지로. 네. 뚜뚜루쭈쭈로 바꾸는 것 같아요. 뚜뚜루쭈쭈는 괜찮다고. 곡만 잘 된다면 뭐. 난 뚜뚜루쭈쭈도 괜찮아. 저는 그 바꾸는 게 뭐 대수인가 바꾸는 게. 아니 뭐 많이 듣기만 하면 바꿔! 제목을 바꾼다! 바꿀게.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애초부터 제목을 우리랑 같이 정하지! 아유 바보들! 아유 바보생이들! 그런 게 됐어요. 아니 그 부산에 내려가서 3개 찍었다고요? 네 3개 찍었죠.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죠. 아니 마저 보죠. 아 마저 보죠. 아 뚜뚜리 찌쭈에 이어서? 네. 이제 보죠. 한번 싹 봅시다. 또. 세 번째 곡은 제목이 뭐죠? 부산 직할시 사하구 감천이동. 오! 이거 집이에요? 어디에요? 본 적이에요? 제 집이에요. 아 진짜? 아, 느낌 있다 이거. 이거, 야 이건 약간 좀 다큐 3일 느낌이 나네요 시작할 때. 감천동. 며칠 후. 이런가? 예비군 정원 자료 느낌 일부러 내신 것 같아. 많아 보여요. 뭔가 찍다가 내 돈으로 중앙에 다 시켜. 헤어질 때가 된 거죠, 그죠? 스토리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 아 근데 모니터로 보고 얼굴이 더 빨갛네. 뮤직비디오마다 빨간 얘기가. 빠진 적이 없나요? 누웠던 거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뒤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같이 누웠어. 아 연출. 연출. 아 연출. 아 이거 너무 멋있다. 48 야, 형님이 찍어줘. 멀리 가면 잘 안 보여. 자기 시력 내에서 찍어. 찍으시는 분이 48. 아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보여. 예 시력 어디 서라는 거. 왜 준비하고 있지? 저기 있어? 어디 있어요 저기. 잘 봐요. 주민하면서 주민하면서 우리 찾고 있는. 근데 이거 있어. 그렇지. 어디 있지 지금도. 지금도 못 찾은 느낌. 아 왜 저렇게 걸리냐. 어떻게.
진짜 실제로 이제 세 번째 실제 지쳤어 자꾸. 아 이제 세 번째 아니야 두 번째 하는 될 걸요? 세 번째가 뚜뚜와 쭈쭈. 이제 첫 번째. 아 이게 첫 번째. 아 이게 첫 번째요. 저희 만두가 진짜 맛있어. 시작했죠 저분들. 저 그림은 눈 실명이잖아요. 돋보기라서 잘 화상 입은 저기 나네. 화상 입은 거 아이가? 여기가 더 완전히 좀 햇빛이 집중되는 여기로. 선생님 너무 돈이 많아 보여. 돈이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지? 이소룸 영화에서 많이. 아 옛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창업하는 사람 같은 80년대 IT 기업. 아 또 이렇게. 아 좋다. 어깨 다. 참 제목이 다시 한번 예 네, 부산 직할시 4호 감천이동. 아, 감천이동 너무 좋은데 네. 네. 검색하려면은 어려 너무 어려. 야 그 노래 제목이 아 그 노래 뭐더라. 아이 몰라 됐다. 아, 적당한 제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수 김풍 작가님 생각하시는 감천동. 아 그냥 뭐 감천동이나 차라리 네. 그냥 딱 줄여가지고 약간 좀 뭔가 이게 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 나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꼭 부산 직할시 4호 감천이동. 아 그래? 나는 감천동 어 딱 좋네. 감천동 그냥 감천동 하자 그래. 감천이동 감천이동 딱 좋은 거 같아. 감천 앞바다 뭔가 아니 어, 바다, 어, 바다는 안 찍었어. 부산이 아니고 다 바다 있는 거 아니야. 바다 있어요 거기는. 아 그래요? 감천마을 몰라요? 마을 앞에 바 감천 무대마을 몰라? 어스 무드가 얼마큼데 부산 앞바다 가면 딱 이런 거 떠다녀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가면 많아요. 엄청 대범해졌어 여기 오더니 머리로 지금 나보다 심한 사람 수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왜 감천 직할시 4호 감천이동을 하냐면 네. 어릴 때 사람들이 네. 너 어디 살아니까 감천 사는데 그러니까 감천이 어디야? 어 부산 직할시 4호 감천이동이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아. 이게 부산 사는 사람도 그당 감천 잘 몰랐지. 지금은 네. 부산 그 감천 문화마을 때문에 알려졌는데 어, 네. 그때는 감천이 어디 살아? 어디야? 부산 사람들도 몰랐던 동네예요.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네. 지금 다 알잖아요. 네. 지금 알죠. 알죠. 지금은 다 알죠. 부산에서도 약간 외지 쪽.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 구석이 있어요. 외부인들이 많이 가요. 사진 찍었어요. 근데 좀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거 있지만 외국 사람들도 좀 접근할 수 있게 제목을 박지성이면 감천. 아이 진짜 박지성이면 감춰. 어! 박지성이면 감춰. 외국 사람도 박지성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팍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웃어주지 마세요. 웃어주니까 자꾸 박지성. 이런 거예요. 어 경고! 경고 아, 들어야 돼. 경고 들어야 돼. 와 이게 왜 경고야? 박지성이면 감춰니? 박지성이.. 어쨌든 조용하더라. 계속 그 생각만 그 생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감춰. 건가? 아니 근데 어떻게 뮤직비디오 3개를 하루에 대단한데요 뭐 진짜. 원래 4개 찍으려다가 시간이 너무 시간이 없어. 근데 배가 고파서 밥 먹으니까 밥 먹은 시간이 딱 한 편이 줄어들고 아, 식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노래가 네. 계속 이제 한 곡 한 곡 발표하면서 좀 영화 같은 느낌인데 네. 이거는 좀 드라마 같은 느낌이다. 1화, 2화, 3화를 본 기분이 이어진다. 어떻게 이어지죠 내용은? 아니 그냥 분위기가 그냥 아, 분위기가? 계속 내일 또 오면 새로운 노래가 또 4화가 나올 것 같은 내일 이 방영 아, 시간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달까. 아 근데 나는 마지막 그 노래가 네. 어 너무 나는 솔직히 뭐 박지성이면 감천? 박지성이면 감천이 나는 박지성이면 감천이 계속하니까 재밌네. 두 번째는 뚜뚜루 찌찌. 뚜뚜루 찌찌. 아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 취향은 네. 그 박지성 감천. 오.
그리고 낭만과 평화, 낭만과 사랑, 낭만과 사랑. 낭만과 사랑. 계속 생각하고구나. 낭만과 사랑. 표절이. 낭만과 평화 그리고 뚜뚜루쭈쭈. 아, 뚜뚜루쭈쭈. 알겠어요. 아무것도 기억 속에 없지 음악이. 아니. 아 제목을 왜 이따위로 줘? 노래 다 줬는데 왜 제목을? 어? 아 정말. 더 특이한 거, 더 특이한 거 저희가 코로나19로 네. 저희가 경비를 줄이다 아, 하다가 뭐 줄였어요? 줄이다 하다가 뮤직비디오가 우리가 세 개 찍었는데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작년에 찍. 저희가 하나가 나와 있다고요? 네, 하나가 또 나와 있더라고 갑자기. 뭔데요, 뭔데요? 근데 스케치하는 거 있잖아요, 매니저가. 네. 네. 매니저가 그냥, 올렸어요. 어, 매니저가. 아, 그게 뭐냐면 아, 우리가 작년에 미국 공연 갔었거든 LA에 헐리우드볼이라고 아~ 이제 어. 뭐 이게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우리 스티비 원더 어? 선배님들 큰 대 선배님들이 네. 쓰셨던 공연장을 어? 저희가 또 가서 그게 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스케치 저희가 그냥 막 찍어놨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뮤직비디오라고 그거 멋있겠는데요? 봐요 그걸 뮤직비디오라고 짜짓게 해서 만들었더라고 봐 이걸 어떻게 제목이 나는 바보. 나는 근데 이거 나는 바보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중환이 형을 엄청 클로즈업했더라고. 아 나는 바보 할 때. 어 봐봐. 나는 바보. 난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 생각해. 어. 나는 바보 나올 때마다 얼굴을 찍어놨다 그렇게. 어. 그래서 앨범 이거 4개짜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 곡을 다 만들려고 했지만 못 만들어서. 해외 가셨을 때 네. 영상으로 만나요. 네. 이거 편집도 48곡을 자꾸 나이를 왜 촬영 편집 다 감각적인데 네. 네. 어, 맨날 이어폰 헤드폰 맨날 쓰고 다니는 기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촬영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맨날 아니 우리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계속 화면이 흔들려 소중히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형 좀 쉬라고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할 사람이 없다 나는 바보 아 그러네요 어 나는 바보 멋있어 자꾸 좋아하는 거 아 역시 숙수가 저 머리가 너무 코스가 있네. 아, 멋있는데. 이 공연장이 엄청 약간 LA에서 그 이름 있는 게 미국 느낌 나. 어, 그럼 미국 느낌 나. 아, LA죠, LA 저기. 우리가 유명한 공연장인데. 아, 이거. 와. 아, 그래서 춤추는 거 난리야, 그래서. 와. 중환이 형이 이제 처음 본 사람들 절대 많으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호! 저 사람 누구냐고 처음 들어봤고 어. 어. 프레디! 저 사람 누구냐고 다들 놀래가지고 연속 2회 출연하는 거 저희가 그 잡혀가지고 처음 갔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와 최초로요? 네 거의 최초 그렇죠 그때 지금 뭐 부르신 거예요? 나는 바보 오빠라고 불러다 이런 거 아, 나는 바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거는 이거 영상을 훨씬 예전 거 예전 거 아이돌은 진짜? 오다그림이니까 아, 바로 또 낭만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목걸이 뭐야? 옷이야 옷. 저 봐 나는 바보. 뭔가 나 약간 노린 거 완벽하네. 완벽하네. 나 약간 노린 거 같아.
조미숙 PD가 그것도 좋은데?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아니 저게 더 좋아요? 아니 좀 다양하니까 아 소스가. 화면이 아, 그치 형 아... 그런 거 실례예요 생각만 하세요 저 생각만 하잖아요 야! 야! 무슨 컨셉이야? 생각만 야! 생각만 한다고 말하지 마! 솔직한 컨셉이지 너만 생각할 줄 알아? 하지 마요! 알았어 아, 우리 온 김에 그거나 좀 해줘요. 저희 유튜브 채널 예. 있는데 예. 우리가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올리고 뭐라고 해야 나와요? 육중한 밴드 어? 육중한 밴드 육중한 밴드 예. 하면 또 잘 안 나와 밑에서 막 찾아야 돼가지고 600한몇십 나는 바보 계신데 예. 한 300분만 더 그러면 그래. 구독하시면은 그러네 라이브 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아, 1,000명이 창출도 가능하고. 그럼 돌아가셔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 어? 돌아가는 동안에 1,000명이 된다고요? 900명 넘었대요. 왜? 900명이 넘었어. 곧 1,000 될 것 같다고. 돌파. 지금 940명이라는 와~ 거. 와. 그러면 라이브로 해야 되나? 라이브. 아, 라이브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근데 여기 오! MR이 없잖아요. 우리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되죠. 에마리 있으시대 이때 있으시대 그럼 어떻게 들죠 이거 뭐 1,000명 넘었대요 지금 우와 내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은 제목 바꾸시는 걸로 노래 아 바꿔야지 바꿔야지 뜻들을 어 뜻들을 주죠 아 그럼요 그럼요 바꿔야지 하나만 바꾸세요 다 바꾸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 친구 아니 되게 뭐야 그거 뭐야 뚜뚜루쭈쭈가 좋겠어? 어. 박지성이면 감천이 낫겠어 박지성이면 감천으로 바꿔 박지성이면 감천이 펄? 지성이면 감천. 아, 파파 지성이면 감천. 두개 중에 하나 바꾸시면. 와, 정말 다 있어. 1,000명 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구독 안 하네. 아, 진짜? 딱 1,000명 채워주시네. 딱 1,000명 채우고 끝났네. 아, 해주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들 아주 정직하시네. 갈증만 해소시켜주네. 딱 갈증만 해소시켜주네. 진짜. 한 곡 들어보시고. 아, 알겠습니다. 아, 맞다. 그렇게 노래는 뭐. 이분들도 서로 딜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을 좀 보시고. 네, 그러니까. 낭만과 사랑을. 시식 좀 해보세요. 오. 빠빠빠빠빠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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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사랑이 부족한 지금 당신의 노래가 필요해. 사랑과 열정 가득 노래 부르자 낭만적으로. 내 마음 모두 다 담았어. 꽃다발을 그녀에게 줄래. 잠시 어린 창가에서 내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낭만가사 우후후 우린 필요해. 낭만가사 사랑이 부족한 지금 당신의 노래가 필요해. 노을빛 손을 잡고 노래 부르자 낭만적으로. 아, 내 마음 모두 다 담았어. 꽃다발을 그녀에게 줄래. 달빛이 어린 창가에서 내 사랑을 내 마음을 그대에게 노래하고 싶어. 낭만가사 우후
사랑 쿵쿵쿵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 쿵쿵쿵 낭만과 사랑 쿵쿵쿵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 쿵쿵쿵 과자는 그거예요. 아, 약간 우리 옛날 컨셉이라서 옛날 과자. 옛날인 거 드셨어요? 예. 아, 진짜요? 아니, 과자 공장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 과자에 대해 되게 빠삭해요. 와! 이게 자꾸 잘못된 그 소문이 네. 가지려서 이쪽 발로 해 가지고 퍼지는데 네. 공장 아들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네. 요만한 공간을 기계 하나 놓고 공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 공장이지. 주 상품이 뭐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건빵 팔았었어요. 어, 건빵. 아~ 아버지께서 건빵 개발, 그때 보리건빵 유행할 때. 그 이제 최초 개발. 예? 베타 보리건빵. 베타 보리건빵. 진짜요? 베타 보리건빵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게 아, 유행이 됐어요. 보리건빵이. 아, 네, 진짜요? 그렇죠. 저도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 건이야? 건빵이라서?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아, 이병 건빵? 이병, 어? 이병 건빵, 박지성과 감천. 어, 좋다. 제목. 이병 건빵, 박지성과 감천. 박지성이면 감천. 너무 싫다. 박지성과 감천. 제목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 그렇죠. 앨범 나올 때 네. 미리 한번 나올 수 있나요? 미리 나오는 건가요? 앨범 나오기 전에. 아, 미리. 제목도 정해주고. 아, 아 솔루션. 어, 네, 가능합니다. 솔루션이요? 솔루션. 충분히 지금은 못 바꾸죠. 이게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나왔으니까. 등록도 했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음악은 여기서 같이 만드는 거.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같이 만들면 안 돼. 왜요? 퀄리티가 떨어져. 어. 수정은 제가 알아서 하나 정도는 그냥 버리는 셈치고. 옛날에 그 힙합 뱃사공부하고 같이 한 적 있었거든요.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주호민 작가님이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봤는데 내가 그걸 거기서? 빼고 양동근님을 넣더라고. 보통 뭔가 빠지시는구나. 그때 어? 그때 랩 한번 아니 랩을 한번 들어보세요. 랩 그때 뭐였지? 형? 뭐 레인보우 하면은 빠이주 노초 파란보우 일곱 빛깔로. 오 괜찮아요. 괜찮은데. 했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니까요. 왜? 그래서 내가 상심했다는 거예요. 아 나 뭐였더라? 팽당당동 뱃사공 남미공 음악 찾기 남미공 야 방황 이렇게 했는데 안 된대 빵상 진작 했는데 빵상 이거 이거는 어. 펀치라인 펀치라인 펀치 왜? 펀치 맞는 라인이야 왜 펀치라인을 펀치 맞는 라인 펀치라인 남미공 제가 봤을 때는 아. 다음에 저희가 네. 참여하게 된다면은 네. 그 각서, 영상 각서를 쓰셔야 돼요 어떤 각서요? 김풍, 주민, 침착맨이 몇 퍼센트 뭐 아니요. 그럼요. 붙여준 제목은 꼭 써야 할 것. 아, 노래는 누가 만들고 반영할 것. 와, 아, 그거 반영할 것. 아. 그렇게 하고 네. 제가 악기 연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주호민 작가님이나 김풍 작가님으로 해서 베이스 정도는 배워도 그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베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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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아, 코드 한 번만 딱 치면 정박이 하나씩 딱 준우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는 네. 모든 분야에 다 습득력이 최하예요. 아 어, 진짜요? 네. 습득 속도가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느려요.
저 걷는 것도 이제야 좀 겨우 좀 아니야 잘 못 걸어 너. 아직 이상입니다. 아 조금 이상해. 아직까지. 엉덩이가 너무 아직까지 엉덩이 이상해. 아 그러면 한 걸 한 걸어봐요. 아 그럼 아무튼 한번 보자. 에이 너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나도 이렇게 하지. 일부러 이렇게 한다. 그럼 똑바로 걸어 똑바로. 원래 걸은 것처럼 또 이상해 걷는 그냥 걸으면 이상해 근데 지금 의식해서 이제 이상해 의식해서 못 걸어 그냥 그치? 걷는 거 이제 의식하는 순간 못 걸어 뭐, 뭐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뭐 어, 브레이크 되지 되는데 잘해 어, 잘하는데? 저기 추하면 되겠다 추 야 로봇인가? 각기 됐네 각기 각기 오랜만에 됐네 각기 팝핀 팝핀 연주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 형 그때 했잖아. 아 형 이 형 옛날에 춤도 따, 따, 진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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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와! 형 이거. 아 락킹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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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맞다. 이 형 처음 만났을 때 나 데려갔던 데가 밤사. 밤사. 아 밤사. 나보고 춤추러 가. 밤사 오랜만이. 밤사 나보고 처음 만났는데. 밤사. 춤추러 가자. 춤추러 가자고. 그러면서 정말. 나한테 첫 만남인데 춤 보여주려고. 아, 왜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뭐랄까 친근함의 표시였어요. 아, 마치 친해지자는 의미. 구애 춤을 추듯. 아, 친해지자처럼. 공작새야. 나는 춤을 추, 나는 친해지고 그리고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 학들 학 춤을 추듯이. 그리고 중환아 편하게 말라 이러고 말로 우리 친구자 친구하자 친구하자 네. 같이 그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갔다 가기 전이죠 아, 방송 같이 하기 전 우리가 그때 이제 소림사 가기 전에 가기 전 아 맞네 소림사 갔어 소림사 같이 가 주먹 쥐고 소림사 주먹 쥐고 소림사 그때 고생 엄청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좀 되게 좀 그때 고생 울기도 하고 왜 울었어요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얘기 나중에 초근인데 왜 울었어요 너무 그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자진 납세한다. 어떤 다른 입에서 나오는 건 심할까봐 자진 납세. 아니 정확히 알지 모르는 이유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핑계가 아닙니다. 예. 저랑 같은 분, 저랑 증세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약간 스트레스가 심하게 왔었을 때 귀속 안이 엄청 아프게 막 찢는 거가 잡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중이염 같이 뭔가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움직이지 못해. 진짜 짬만 움직여도 막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뭐 나 근데 갑자기 다음 날까지 네. 이 배운 무술을 이제 딱 보여줘야 되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전날 그게 너무 아파. 보여줄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프니까 내 열심히 연습하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봐에 대한 어떤 회한의 눈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보자. 아프다고 그래. 아파서 울었다고. 육중환 선생님 나보고 아파서 울었다고. 그걸로 들어보자. 해석해 주세요. 해석. 아 여기서 해석. 팩트를 들어보자. 연습 막 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네. 이러고 혼자 진짜 다큰 어른님 다큰 어른님 그 중국 선임자 스님은 다 보고 있는데 카메라 있는데 아 카메라는 없었고 없었고 어 진짜 연습 내가 카메라 불렀지. 풍이 형 운다.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풍이 형이 카메라 꺼지고 혼자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왜 그래? 그러니까 중환아 나 아파. 아 너 마음이 아프다 이거 나 아파. 근데 그게 너무 웃겨.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팍팍 흘리는데 어? 진짜 어디가 아프지? 귀가 너무 아파. 근데 그게 나 마흔이 다 된 사람이 귀가 너무 진짜 아파서 그거를 발음을 네. 아퍼라고 했어요. 아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포 약간 아포 아 진짜 아포 아포 그런 느낌에 진짜 그때 야 사실 훈련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아니 진짜 훈련이 힘든 줄 알았는데 핑계 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보가 힘들었나 봐. 아 진짜 아니 그 귀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찔찔 짠 거네요. 웃는 게 운 게 아니고 찔찔 네. 짠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별명을 지었는데 슬풍 슬풍 아 슬풍 슬풍 아 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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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풍 아니 아풍 김풍 작가님. 네. 아니 울었으면은 왜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았죠? 김풍 작가님의 경험은 공공재예요. 왜 보고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그럼 그동안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한 분은 진짜 열심히 원숭이 하는데. 괜찮아? 형 왜 그래? 안 울거든.
이거잖아요. 학교에서 안 울거든? 맞아요. 와 진짜 눈에 뭐 들어간 거거든? 지금 여러분 공감하시는 사람 있으면 손이라도 하면 귓속 아픈 사람 있다니까. 이게 희한하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슬프게 울진 않죠. 어깨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지. 그러니까 아프면 아파 이러는데 그렇지. 그렇지. 귀가 아파서 우는 거야. 나는 진짜 귀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서러운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 그동안 막 고생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귀가 아파서 우는 거라고. 갑자기 재밌는 기억은 안 해요. 그때 같이 잠잘 때 기억. 잠잤을 때. 왜? 아 그때 이제 같이 다 같이 이제 그 카메라가 안 들어서 그런데 왜? 같이 자는데. 그때 왜? 또 울었어요? 아니야. 너가 방구를 꼈나 자다가? 아 그래? 아직 기억 안 나? 아 그거 그래서 네가 꼈나? 네가 꼈을 거야. 나 방구를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다 같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울었어요? 아니. 악취. 새끼가 진짜. 악취면 안 되네. 너무 냄새 나서. 악취면 1년짜리야 이거. 1년짜리. 아니야. 아 그때 빨리. 방구를 이렇게 끼는데 자다가 방구 소리가. 뽕삐삐 소리 들린 거야. 약간 실망구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자고 있다가 중환이가 목이 짜. 목이 짜. 아 목이 짜. 이거 웃기다. 누가? 아니 옆에다 자고 있는데 나는 그때 좀 잠이 안 잤거든. 목이 소리 방구 끼는. 아 이거 웃기다. 딱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 자기 거. 누가 방구를 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모기가 이 근처에 온 거 뭔지 알고 이 근처에 온 거 지금 정확히 방구 소리가 여기 좀 여기에 들려. 그러면 누가 거기다 대고 낀 거 아니죠? 아니야. 아 근데 내가 가운데에 있었고 주원이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병만이 그랬었어. 근데 이쪽에서 방구 소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따기를 때리고 있는 거지. 맞아. 아 근데 카메라 갖는 게 너무 아쉬워 그거. 아 웃기네 웃기네. 그래서 지금 네. 놀랍게도 네. 2시간 됐어요. 와 벌써요? 벌써? 가자.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 금방 가네. 그래, 네. 금방. 아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 멜론 검색어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1000명도 늘고. 그래. 아 감사합니다. 부산 직할시 앨범. 네. 사랑과 낭만. 그 새 멤버도 생기고. 낭만과 사랑. 낭만과 사랑이에요. 낭만과 사랑인 거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사랑과 낭만 아니에요. 자 노래 제목. 에이 다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는 바보. 낭만과 사랑. 뚜뚜와 쭈쭈. 박지성 군 전이동. 부산 직할시 사하구 감천이동. 아 맞습니다. 네. 사하구가 들어갑니다. 아니 저희가 이 이번 앨범 내고 옛 감성 아날로그 감성으로 한 정규 낼 생각이에요. 예. 정규면 한 10곡 듣는. 네, 한 10곡 정도.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찾아올게요, 진짜. 그럼 5개가 남았네. 아, 6개가 남았네. 총 12개를 다시 만들어야죠. 아예 신조로만. 아 너무 빡세지 않아? 이거 좀 껴넣어. 아 이거 넣고 12개 한다고? 내가 이걸 약간 좀 넣는데 여기다가 뭐 악기 하나 추가한다거나 진짜 피처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죠.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알잖아. 뭐 하려고? 아 근데 몰라? 피처링? 노래? 아니 뭐 원하는 거 뭐 따기? 이분은 우는 걸 잘해. 우는 걸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직접 우는 거부터 줘 마지막에. 슬픈 노래. 슬픈 노래에서. 크라잉락으로 가자. 슬픈 노래에서. 크라잉락. 인트로 때. 인트로 음악 깔리면서.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아 아퍼. 이걸로 시작하면 되겠다. 아퍼. 저희 정규 이제 준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이제. 네. 코로나19가 빨리 가셔야. 빨리 끝나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고 공연하고. 소극장 공연이라든지 뭐 대극장 공연이라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유튜브도 좀 자주 켜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1000명 넘었으니까. 예. 네. 아 그래도 여기 시청자분들 정이 많으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려겠다. 끈끈하지. 너무 고맙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또 그럼 만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고 울면 안 돼요? 그만해! 진짜!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 우후후! 낭만과 사랑 우후후!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 우후후!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 우후후! 그게 필요해! 낭만과 사랑